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 저한테도 젊은 목회자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때 제 신학교 동기인 또 다른 목사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굉장히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목회를 함께하고 배우고 그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제가 멀리서 들은 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분 뭐 정말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그렇고 목회를 그렇게 성공하는 거 봐도 그렇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영적인 능력이 훌륭하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글쎄 그 목사님이 신앙은 좋은지 몰라도 인격적이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격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그 아주 씁쓸해하는 표정,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웃음을 짓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뭐냐, 나는 유명하고 외형적으로 성공한 어떤 그런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동역자들이라든가 혹은 가족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가 먼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그 방향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또한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방향만 아름다워서 안 되고 동시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또한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 신앙은 정말 좋은데, 아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인격은 영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의 삶, 즉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제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자의 삶이 아름다워야, 그래야만이 뭐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제자는 아름다워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무엇에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말하면서 그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에 비유했는가? 예, 바로 소금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고하게 비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 그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비유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또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어떤 뜨겁고 강력한 신앙이 아니라,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적 능력이 아니라, 혹은 추상 같은 진리의 선포, 그것이 아니라 바로 착한 행실이었다고요. 예, 선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선한 말, 그 선한 행동,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격,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예, 썩는 걸 방지하는 소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할리죠. 영어로 말하면 시즈닝. 예,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부패 방지용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빛은요, 어떤 빛이냐?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범인 잡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당연히 레이저 광선총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건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셨던, 그리고 당부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참 제자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모습은요, 바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건 바로 그 삶의 모습과 인격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의 삶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삶의 방향,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걸 말했던 것인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내용,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말이죠. 예, 신앙인에게는요, 정말 삶의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내용이에요. 믿는다, 뭐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의 내용인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가지고 말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절대 그냥 듣지만 마세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반드시 들으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건 반드시 들으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빚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그 이야기니까. 아니, 이것이 바로 신앙이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18절에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말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곧 모든 겸손과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즉 겸손을 이야기했어요. 예, 아름다운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인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 겸손의 중요한 포인트,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어떤 편견, 자기 어떤 그런 느낌들, 자기 경험에서 온 자기 어떤 결론,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때는 너무 나한테 절대적 가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서 그게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하고 그래도요, 주님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낮추는 것은요, 일종의 뭐예요? 어떤 그런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자기의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everything.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everything이시고 나는 nothing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공부했어도 그런 거예요. 예, 신학자 중에 정말 훌륭한 신학자, 겸손한 신학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지만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everything이시고 난 nothing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역할을 했던 목회자 할지라도 진짜 겸손한 목회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 많지만 주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가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요,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바울은 이 짧은 고별의 이야기에서 이 눈물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19절에 한 번 쓰고 있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눈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heart,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heart, 마음.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heart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런데 우리말 마음으로 온전히 번역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 보통 이 heart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있는 것을 heart라고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눈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통 이 눈물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바로 이 heart가 움직일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할 때, 혹은 슬플 때, 혹은 억울할 때, 우리는 보통 그쪽에 많이 울지만, 하여간 그 마음이, heart가 움직일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을 언제 나느냐? 하품할 때 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에 쓰고 있는 이 눈물은요, 바로 그의 heart예요. 절대로 하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 정말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19절은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눈물이고요. 그리고 31절은 바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즉 교인들을 향한 그런 눈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 바울은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적당히 덤덤하게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적당히 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heart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heart가 안 움직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신앙 그게 맞아요. 여러분, 무미건조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말아 비틀어진 건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heart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눈물로. 자,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그들과의 어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heart를 가지고 열심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예,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그렇게 섬기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딱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봤을 때 그냥 또 봤나 보다. 가면 그냥 가나 보다.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건 교인이 아니죠.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예, 보는 순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서로 볼 때 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 정말 아이들 말대로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웬 로맨틱이냐 할지 모르지만 원래 신앙은 로맨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 교제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감동스럽고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물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여하튼 이런 하트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 이런 하트가 없는 사람은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눈물은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하는 공감력을 말하는 것이고 예 눈물은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하는 공감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교제가 되려면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표현되는 그 하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면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바로 이 눈물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눈물, 이 하트가 있어야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뭐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죄악 21가지가 쫙 나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죄악 21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두 가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하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삶이 각박해서 그랬는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혹은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랬는지 그러나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악한 거예요. 하트가 없다는 것은요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어떤 것보다 심각한 죄악 그것이 바로 하트가 없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혹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붙들고 우세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눈물이 회복되어야 그 삶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한 나이 드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늘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부인과 함께 계속 교회에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 이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성도님이시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이셨습니다. 대학병원에 교수면서 의사로서 아주 명예의 반열에 있는 워낙 공부도 잘하시고 막 그러면서 의사가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남편께서 저렇게 훌륭한 의사시고 굉장히 정말 많은 어떤 그 공을 세우신 그런 의사시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잘 지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좋다고. 근데 그 지금은 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니었다는 뜻이냐? 그런데 뭐 제가 물을 겨를도 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밥맛이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여간 너무 교만하고 혼자 잘나서 말이죠 그냥 밥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교만을 떨어서 아니라 그냥 선천적 교만이에요. 이 사람 뭘 안 해도 교만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냥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안하무인 사람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뭐 못한 사람 보면
그냥 저것들은 왜 저렇게 못해?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진짜 반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권사님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분이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이 남편이 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중풍이 온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웠는데 바로 그 병상에서 그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회복됐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은 조금 불편하고 제가 만났을 때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으니까 그랬는데 사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딴 사람같이 바뀌었대요. 특별히 이분이 무엇보다 그 권사님 말씀이 눈물이 회복되었다고 이분한테. 원래는 뭐 눈물 같은 건 나온 사람이 아니래요.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회복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텔레비전 보면서도 운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좀 불쌍한 사람 이야기 나오면요, 옛날에는 저것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큰 불쌍해서 그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그전에는요 남편이 정말 무섭고 잔인해 보였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잔인하게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눈물이 회복된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또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눈물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잘 우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우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정말 감동의 눈물이 있는 이 하트가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정말 감동의 눈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깨끗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 이게 깨끗한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욕심과 욕망을 다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입으로는 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딴 행동하는 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예, 사람들 보면 참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딱 봐도 관심 많은 게 보이는데 말이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어요, 그치? 아, 나는 뭐 명예 좋아하지 않아. 너무 좋아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닌 척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딴 쪽으로 해가지고 뭐 상처받았네 뭐 이러면서 난리치는 건 그건 더러운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하다는 게 뭐냐? 특히 신앙인에게 깨끗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게 깨끗함이에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예, 신앙인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끄러움의 감각까지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끄러운 걸 버젓이 행해도 괜찮은 사회,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버젓이 행해도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밀어주는 사회, 그게 바로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예, 그게 정말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로마서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제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세요.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완벽한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 우리 3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린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남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남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사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 서신서 곳곳에서 이런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예, 바로 이게 성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일하는 이유고 이게 성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인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 그건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산나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당한 사람들, 어떤 그들을 돕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그 돕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게 정말 저한테 감동이에요.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19 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광고를 제가 드렸잖아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제 생각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잖아요. 사실 다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정말 우리 속담 그대로 진짜 그 내 코가 석자나,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에요. 아니, 속담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코가 90cm가 내려왔다면 도대체.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나도 힘들어 지금. 나도 정말 어쩌지 모르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많이 참석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몇몇 분들만 할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많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이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을, 개척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기억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요 어찌하든 간에 받는 삶보다는 주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바로 이게 성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물질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관심도 그렇고, 삶의 에너지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주는 삶을 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늘 억울해. 늘 피해의식밖에 없어요. 늘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주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말이요. 근데 받는 것이 언제 만족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주는 삶은요, 이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대단한 거 아니어도요, 내 시간 가지고 나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에너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내 어떤 물질 가지고 도와주면서,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바로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성실이죠.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 주기 위해서 누워있지 않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 주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이죠. 그렇죠? 전 여러분이 다 그런 성실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밀레도 바닷가에서 자신의 삶 이야기를 쫙 펼치면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하던 그 바울의 메시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라는 그 삶의 방향을 붙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면서 인격의 아름다움 드러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아,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기억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